나는 나무가 필요 없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차만 사서 가지고 계신 개별 나무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예.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틱톡 보니까 네. 그 절친 그 4톤짜리가 뜨길래 네. 그 한번 문의 좀 드려보려고요. 윙바디요? 예. 아, 개별 넘버 달린 거요? 나는 나무가 필요 없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차만 사서 가지고 계신 개별 넘버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예. 버스에는 윙바디 뭐 10장짜리 그거 보신 거예요? 예. 네, 가능해요. 이게 착각이 뭐 얼마 정도입니까? 차는 이요. 크기가 뭐한 5, 6만 탔던가요? 4만 8천이요. 아무 차는 이상 없고요. 그럼요. 신차 뽑아서 관리 혼자 했던 거고, 차는 뭐 거기 영상에 보이지만 네. 거기 뭐 바나 이런 거뭐 용품들이랑 젊은 분이 관리를 잘했어요, 차를. 내 차를 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몇 톤인데요? 현대 2.5톤이요. 카고예요. 2.5던 카고요. 예. 연식은요? 14년식이요. 14년식. 예. 주행거리 얼만데요? 49만 5천이요. 예. 지역은 어디세요? 예, 전북이에요. 차량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찍어놓은 건 없는데 찍어갖고 보내드릴 수는 있죠. 네, 자세하게 뭐 앞뒤 좌우하고 적재함하고 계기판하고 예. 뭐 타이어하고 하부하고 여러 것좀 찍어서 등록증하고 보내주시면 네. 자세하게 견적 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견적 금액도 나오고 네. 그래야지 요거 잡아드리고 그거 네. 판매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 알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생각해. 좀 보내주세요. 제가 명함 하나 문자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